다음 소식입니다.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오늘 국회에 나왔습니다. 전 위원장은 자신을 향한 사퇴 압박에 공포심을 느꼈다며 그래도 임기를 다 마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이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곁으로 가라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. 강정환 기자입니다. 국회 정무위원회는 초반부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공방의 한복판에 섰습니다. 전 위원장은 권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정권 차원의 사퇴 압박으로 규정하면서 심적 고통을 느꼈다고 토로했습니다. 감사원 감사로 인한 강한 사퇴 압박과 또 공포심, 두려움 이런 걸 느끼고 있고요. 임기를 다 마치는 게 법치주의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알박기라는 여권의 비판은 국민 모욕이라고 맞받았습니다. 알박기, 뭐 임기, 버티기 이런 용어들을 쓰시는데요. 전혀 아니고요. 국민들이 지키라고 정해주신 그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. 문재인 정부 당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 임명 인사들에게 사퇴를 압박했다가 유죄가 확정된 사건도 거론했습니다. 감사원 감사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. 국민의힘은 전 위원장이 정상적 감사를 정치적 박해를 받는 것처럼 이용하고 있다고 몰아붙였습니다. 전 위원장이 SNS에 문재인 정부와 함께라고 쓴 부분을 언급하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. 문재인 정부와 함께 소통을 넘어 실천으로. 왜 실천을 안 하세요? 평산마을 가셔서 외로워하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국회 법사위에선 야당이 표적 감사의 장본인으로 지목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나와 전 정부 때와는 다르다는 주장을 했습니다. 특정 감사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적 그 5만 가지 그런 너저분한 압력도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. 최재해 감사원장도 불편부당의 자세로 감사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SBS 강청환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